네, 안녕하세요. 성공첩의 시작 답정고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이렇게 유진 씨와 제가 답정고센터를 진행하면서 조금 취준생분들께 좋은 소식, 또 용기가 되는 소식만 전해드리고 싶은데 최근에는 조금 안타까운 소식만 저희가 전해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무거웠거든요. 네. 고용 한파가 이어지면서 청년 실업률이 5월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이런 뉴스를 전할 때는 혹시나 조금 좌절하시진 않을까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게다가 취업자 증가폭이 석 달 연속 10만 명 아래인 것도 그렇고요. 네. 이런 상황들이 2008년 금융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요. 취준생 여러분들 속이 까맣게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 드리고 어떻게든 조금 취업을 잘하도록 도움을 많이 드려야 될 텐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왜 떨어졌나 시즌4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현재 스펙과 자소서, 면접, 그리고 토탈 컨설팅까지 전공 분야를 막론하고 최고의 취업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직도 망설이고 계시다면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얼른 신청하셔서 이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의 수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하반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아직도 모르신다면 꼭 한번 신청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화요일 잡정보센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왜 너를 떠나 보냈었는지 왜 너를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만 할 뿐 누구도 탈락한 이유에 대해선 알려주질 않는데요. 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서 이걸까 저걸까 추측만 무성했던 나의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요. 하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함께하는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간입니다. 네, 첫째 날인 어제는 저희가 스펙 점검 그리고 지원 전략을 짚어봤는데 오늘은 둘째 날 자소서 컨설팅을 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 저희 자소서 컨설팅을 해줄 분은요. 취준생들의 마음을 달래줄 잡정보센터의 파더 테레사 그리고 힐링 엔젤 또 리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시 엔젤다운 모습으로 네, 감사합니다. 다소곳하게 계시네요. 여러분 드디어 별명이 6개가 됐습니다. 곧 드래곤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도 왜 떨어졌나로 인생 터닝포인트를 맞게 될 행운의 주인공입니다. 네. 취업준비생 정찬중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이제 첫 방송 나고 아마 주변에서 조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부모님도 보셨을 테고 친구들도 보셨을 텐데 어제는 또 방송 끝나고 내려갔던 이승기 씨 닮았다고 막 잘생겼다고 이렇게 하는데 주변에 좀 솔직한 반응 어땠습니까? 아... 너무 좋아하신 거 아니에요? 말을 잊지 못하네요. 네, 돌려가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냥 네 다 놀리느라고 바빠서. 아 정말요? 네, 부모님들은 좀 뭐라고 하세요? 부모님은 뭐 되게 너무 크게 생각하셔서 뭐냐 뭐 나갔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러시고 아니라고. 아 혼나려고 나왔는데. 네, 잘못 생각하셔가지고. 오늘은 좀 자소서 컨설팅을 받게 될 텐데요. 네네. 혹시 이번 상반기 공채 지원하시면서 자소서의 어려운 부분을 느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자소서를 쓰는 게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은 아마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제 기업마다 항목이 다 다르니까 근데 다른 항목에 대해서 이 항목에 이 경험이 나을지 저 경험이 나을지 그리고 이 경험을 쓴다 해도 또 다 똑같이 복불순을 할 수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녹이는 게 가장 중요할지 또 그때그때 뉘앙스를 어떻게 다르게 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은 어제 천중 학생이 자소서가 어렵다 하면서 조금 풀어놨던 내용인데 소재 선택이나 그거를 또 어떻게 항목마다 다르게 풀어나가야 될지 이 부분을 좀 어려워한다고 했거든요. 네. 차 코치님이 어제 또 스펙 점검하는 어제 방송을 혹시 보셨습니까? 예,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네. 좀 보시고 나서 천중 학생이 어느 정도 상태인 것 같아요? 약간 그 병원 와서 네. 문진 여쭙듯이 말씀을 좀 주셔서 상태를 제가 함부로 논하기 좀 힘들지만 네. 제가 굳이 좀 얘기를 하자면 해주셔야죠. 네, 그렇죠. 일단은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한 가지 약간 우려되는 점 하나만 좀 네. 개인적으로 답변을 안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과연 본인이 취업을 해야 함에 있어 적절한 판단 기준 여기서 말하는 기준이라 하면 회사 선택 기준, 직무 선택 기준 본인의 연봉을 비롯한 여러 조건들 즉 외형적인 면에 있어서의 기준 혹은 본인이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 등 소위 기준을 잡고 내가 이번 취업이라는 게임에 게임이라는 표현은 좀 가볍다면 전형에 임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임해주셨는지가 약간 걱정은 좀 되거든요. 소위 이 정도 견적을 보고 이래도 될까요? 약간 그 땅값 알아보듯이
주식을 약간 점검받듯이 혹시 이번 게임에 혹은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하시지 않았길 바라고요. 혹시 그런 셈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지금 궁극적으로 힘들어하시는 걸 100% 만족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제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꼭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내용이 좀 정리가 되거나 추후에 또 연이 닿는다면 좀 기회가 됐으면 한 번 더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위 취업에 필요한 어떤 생각 기준이나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있다는 전제 아래에 놓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이 본인 스스로의 어떤 취업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하신 것도 일정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떨어지신 회사들의 어떤 이력들을 봤어요. 지금 보면 현대차 그룹도 있고 삼성도 있고 소위 경험만 써야 되는 SK 그룹도 있고 이 문항들의 스타일이 다 다른데 골고루 좀 탈락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K 뭐 이따 저희가 오늘 많이 보겠지만 SK 텔레콤 같이 소위 NCS형 자소서 형태의 경험 기반으로 글을 많이 써줘야 될 건 그럼 경험 정리를 이렇게 좀 효과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끝나면 되는데 현대차나 기아차 이렇게 소위 본인이 왜 이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려야 되는 거에도 글로 효과적으로 말을 못 하시죠. 본인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분이라는 게 아니에요. 매우 올바르게 본인의 생각 아래 그동안의 활동을 이어 오셨겠죠. 그죠? 문제는 그걸 글로써 혹은 답변으로써 이걸 녹여주셔야 되는데 그럴 준비가 거의 돼 있지가 않다는 게 문제 같습니다. 따라서 내가 취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제 글과 말로 나와줄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점에선 스펙이란 표현을 좀 어저께 충분히 그 영상을 통해서 홍쌤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다면 조금 어떤 좀 떨어뜨려 놓고 좀 객관적으로 본인을 봤을 때 드리고 싶었던 조언의 말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명확하고 뚜렷한 한 가지 이유라고 꼽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좀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종합적으로 뭔가 좀 준비가 조금씩 나사가 조금씩 풀려있는 게 지금 보입니다. 네. 잠시 후에 또 자소서를 살펴보겠지만 잘 쓴 자소서라고 나와 있다고 했던 CJ 자소서의 경우도 약간 아쉬움. 그러니까 본인의 이런 여러 스펙적인 면으로 이게 커버가 된 그러니까 비유가 좋을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축구 보셨죠? 네. 어제 우리가 아쉽게 졌지 않습니까? 네네. 골키퍼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조현우 선수 때문에 겨우 우리가 잘 견딜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거의 본인의 이력과 스펙이 거의 골키퍼의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본인의 경험 선택, 글의 구성이나 형태, 강조해야 될 포인트 이런 여러 면면들이 자소서에서 아쉽고요. 지금 이러한 어떤 내용들이라면 면접 때 묻는 말에 대한 답을 못할 소지도 있어요. 좀 이따 다시 살펴보겠지만 묻는 문항에 대한 의도도 제대로 좀 간파가 안 된 채 그때그때 듣는 말에 맞게 혹은 눈에 보이는 그 표현에 맞게 내 얘기를 기억을 해내서 좀 작성이 됐던 것이 아닐까 그런 점이 약간 좀 우려가 되고요. 경험을 확실히 좀 정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력이나 스펙에는 어제 기찬 쌤과 마찬가지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자소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자기에 대한 판단이 조금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혹시 차코치님이 아까 하셨던 질문에 좀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자기가 내가 좀 취업을 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라든가 내가 이 지원 직무에 꼭 가고 싶은 이유나 그런 게 좀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취업은 당연히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그리고 그나마 가고 싶다면 네 그나마 조건 좋은 대기업을 가고 싶은 게 솔직히 제 솔직한 마음이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네, 네, 뭐 그런 기업에 네. 지원을 하실 때 필요할 때 이야기 소스가 없어요. 표현이 그러니까 생각은 있고 머리엔 많고 막 가슴 벅차 오르시는데 그걸 글과 말로 아웃풋이 안 나오는 상황이죠. 조리 있게 내 얘기를 구조적으로 객관적으로 전달을 해주셔야 될 게임에 오셨어요. 그 전달 방식이 SK와 같이 혹은 공기업과 같이 경험을 통해 헤아리고 유추할 수 있는 문항이 있고 대놓고 너가 뭐가 너를 움직이니 넌 어떻게 살아왔니 따위의 질문도 있겠죠. 질문의 형태가 각기 다르지만 그 원천이 될 소스에 대한 표현 정리가 전혀 돼 있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이제 경험 기반의 자소서 그리고 붙은 내용들을 보시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이제 찬중 학생이 어제 미리 보낸 자소서를 받아보셨을 텐데 저희가 항상 총점을 매기잖아요. 네. 찬중 학생의 자소서는 좀 몇 점 줄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아, 이게 항상 견적 나오시지 않습니까? 엔젤이라고 부르는데 예. 점수는 짜게 주셔서만 네. 4점? 아, 아쉽네요. 5점입니다. 5점이요? 5점입니다. 그리고 절반 정도 주시네요. 나름 헤아린 건데. 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글의 어떤 구성이나 형태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들어갈 콘텐츠의 선택이 아쉬웠고 강조할 포인트가 좀 핀트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구체성이 떨어지는 면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다는 점에서 좀 본인의 이야기들, 특히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도 얘기를 짧게 드렸지만 경험을 선택한 것에 대한 정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경험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좀 약간 잘못된 어떤 방향으로 정리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앞으로 내가 내 강점인 문제 해결력을 말할 땐 뭐 요때 얘기를 하면 되겠다. 해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당시에 내가 어떤 역할이었고 뭐가 문제였고 이런 좀 why, 왜를 제외한 오하 원칙 중심으로 본인의 이야기가 조금만 더 구조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우리가 PC를 조립하든 자동차 부품을 연결하든 어떠한 이음새를 연결하는 그런 부품적인 요소로서 각각의 구조적으로 연결이 짜임새 있게 될 때 그 기계가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본인의 이야기를 이제 그 문항에 맞게 돌려야 되는데 지금 약간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문제예요. 소위 나쁘게 표현하자면 적당주의겠지만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분명. 열정적으로 지내는 분인데 본인의 열정의 끝이 다른 지원자들의 끝과는 많이 좀 낮아진 상황. 그러니까 본인은 노력을 더 해야 하실 수 있고 더 해야 되는데 노력을 잘 하지 않으셨어요, 대략적으로. 제가 이런 단어를 왜 하게 됐는지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다 쳐보세요. 네. 뭐야, 왜 저렇게 피드백 줘? 이런 느낌 들죠? 본인의 글의 결론들이 죄다 그런 식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본인이 일단 어제도 뭐 홍쌤 통해 확인하셨지만 직무 핀트가 일부 맞지 않은 회사들의 지원이 상당히 있었고 그러면 내가 직무에 대한 핀트가 안 맞고 업종이 좀 나랑 맞지가 않다면 더 구체적인 얘기, 더 직접적인 얘기, 업무적인 내용 위주나 현황 얘기를 더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한 채 그냥 그런 육안 경험이 많은 애들이랑 동일하게 글을 적어버리니 상대적으로 평가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 적당주의를 경계하는 것, 구체성을 확보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차 코치님이 계속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실 겁니다라고 하셔가지고 네. 좀 궁금한데요. 좀 앞으로 자소서를 보면서 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좀 찬중 씨의 자소서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하셨나요? 일단은 SK텔레콤에 마케팅 직무 지원하셨던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경험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해당 경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묻는 문항의 의도에 맞게 적으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SK텔레콤의 자소서를 다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항목이 본인이 설정한 목표에 대해서 성취했던 경험을 작성해라 이런 항목인데 찬중 씨가 이거를 직접 서술한 만큼 한번 본인 목소리로 직접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전 직원의 4분의 1을 인터뷰한 인턴 사원. 2017년 하반기에 B2B 솔루션 기업인 다소 시스템 코리아의 영업팀에서 6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영업과 마케팅을 직접 배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직무일관에 차근차근 가르쳐 주실 거라는 예상과 다르게 멘토 이사님은 오히려 제가 배우고 싶은 것을 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회사와 사업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책이나 매뉴얼이 아닌 각 부서를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몇 명을 만나야 할지 고민 끝에 이왕이면 제대로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 50명을 인터뷰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험 많은 상사분들을 찾아가면 어렵지 않게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준비 없이 찾아간 저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우리는 솔루션을 파는 회사다라는 막연한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것이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저의 자세가 너무 미흡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인터뷰 시간을 사전에 조율하는 것부터 각 부서의 개괄적인 업무 내용, 사내 연락망을 활용해 직원들의 업무 분장까지 틈틈이 공부한 후에 최대한 생산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준비된 모습에 신뢰를 얻으며 인터뷰는 점점 수월해졌고 총 3주라는 기간 동안 전 직원의 4분의 1에 달하는 50여 명의 상사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와 사업만이 아니라 영업과 마케팅이 무엇인지, 각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실무자들이 실제로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10명을 만났다면 인터뷰 방법을 개선하는 것에 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50명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기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깊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일이 주어져도 현실에 타협하고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도전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네. 직원들을 인터뷰한 내용의 주가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아쉬운 것 첫째는 제가 지금 그 자소서를 보니까 이게 이제 1-1이 있고 1-2가 있고 그죠? 한 문항당 경험을 두 가지씩 묻는 회사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다시 이 부분이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게 최초에 그 회사 지원하실 때 1-2가 빠진 것인지
아니면은 이번에 주실 때 안 필요해서 빼신 건지 혹시 어떤 걸까요? 저 지원할 때부터 안 썼습니다. 지원할 때부터 안 썼다.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회사에서 1-2 더 있으면 더 써주세요라고 하는 건 일종의 관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적어달라면 더 적어줘야 되거든요. 소위 이제 디자인 직무나 이런 분들 보면 포트폴리오를 뭐 PPT나 PDF 파일로 넣어주세요 하는 기업들도 있죠. 네. 당연히 관심이 있다면 더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 점에서 이건 사실 1-2에 들어갈 만한 얘기였어요. 이 얘기는. 지금 이 문항이 정확하게 뭡니까? 아, 본인이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엔 이게 정말 끈질기게 성취할 만큼의 문제 상황이었는지 혹은 이게 소위 본인만 만족하는 최고 수준이자 본인의 성취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감이 되질 않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지금 이런 류의 문항이 사실 이 SK의 마케팅이 그나마 본인의 마케팅 직무 지원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벽이 낮다는 거죠. 경험을 통해 이 사람이 마케팅에 적합한지 헤아려 보겠다는 취지로서 이런 경험의 문항을 묻기 때문에 본인한테 그나마 있는 몇 안 되는 좋은 기회인데 그 기회를 좀 날리셨어요. 정말 해당 직무에서 어떤 업무 내용을 하고 어떤 강점을 보유해야 되는지가 원론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소위 직무적인 면에서 담당자가 갖춰야 될 조건들에 대한 정리가 선언적으로 원래 정리가 돼야 돼요. 이 글에 나와야 된다가 아니라 그게 애초에 좀 로직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세팅이 돼야 돼요. 그게 뭐 책임감이 됐건 아니면 뭐 종합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을 하셨건 아니면 기한 안에 완료를 짓는 그런 좀 정확성이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세팅을 하신 뒤에 그 다음에 경험을 찾아주셔야죠. 제가 만약에 지금 우리 찬중 씨라면 필립스 라이팅 코리아 물류팀 인턴에서 혹시 뭐 수입항 변경 프로젝트 진행하셨다 했는데 이때 역할이 어느 정도셨어요? 혹시 비중이? 그때 뭐 인턴이지만 뭐 많은 역할을 안 하셨겠지만 본인에게 그때, 좀 약간 거부감 들고 약간 어렵다고 느껴졌던 역할이 혹시 부여됐었나요? 그때 그 저희 한국 팀에서 네. 저랑 그 저희 사수 이사님이랑 같이 했었는데 네. 그 이사님이 영어를 많이 못하셔서 제가 이제 그 중국 팀이랑 계속 그 전화로 이제 전화로 전화로 회의를 진행을 할 때 제가 이제 했었고 좋아요. 유선 회의라든가 기타 미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은 그냥 단순히 뭐 이야기를 전달하는 수준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번역기 앱이 아니니까요. 그죠? 네. 해당 업무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고 지금 전체적인 어떤 상황 따내셔야 될 목표라든가 여러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준비하는 노력들이 업무 시간 외적으로 분명 필요하셨을 겁니다. 그죠? 네. 이런 책임감 있는 자세로 주어진 조건 이상을 해내기 위한 부단한 노력 이거야말로 어쩌면 최고 수준의 목표에도 부분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 그 프로젝트 그 역할에서 말이죠. 따라서 이런 류의 글을 적을 땐 기본적으로 나에게 문제 상황이 뭐였고 그게 직접적으로 지식이나 경험산에서의 어려움인 건지 아니면 뭔가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명확한데 기한이라든가 외부적 어떤 좀 제약이 있었던 건지 뭐 그런 문제 상황이 제시가 돼야 된다. 두 번째, 본인의 역할이 나와야 된다. 세 번째, 이게 성취라고 할 만큼 꾸준함과 연속성 있는 그런 노력에 그 근거가 나와야 되고 그 근거의 강점과 기질이 곧 마케터에게 필요한 역량이냐. 태도, 마인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두루두루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고 경험이 없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조금의 노력이 잘못된 경험 선택과 함께 빠져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인턴 했던 걸 퉁치면 안 돼요. 경험 정리를. 무슨 소리냐면 6개월간 인턴 하셨다. 나 6개월 동안 자료 정리하고 미팅 참여했어. 끝. 이러고 정리를 안 하면 안 돼요. 그 미팅도 여러 아젠다가 있었을 것이고 역할도 매번 달랐을 겁니다. 최대한 구조적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꺼내 먹을 수 있는 그런 요건들, 정리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자소서를 제가 선택해서 피드백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일단 경험 선택이 조금 잘못된 것 같고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더 좀 구조화, 구체화돼서 답변을 해줘야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이런 문항을 묻는 질문에는 찬중 씨가 이 소재를 쓰지 말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유선회의 를 쓰는 게 더 나을까요? 네, 차라리 좀 역할이 좀 낮고 결과가 좀 막연하더라도 차라리 그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사실 결과가 구조화되고 누가 들었을 때도 이해가 잘 되면 더 좋습니다. 소위 결과의 구체성이 필요한 거죠. 오늘 방송 너무 잘 됐다라고 저희 PD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마 혼날 겁니다. 이를테면 시청률이 뭐 몇 프로 나왔어요. 뭐 학생의 합격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같이 정성적이든 정량적이든 결과가 나와줄 때 이 사람의 이 역할이 성취감으로 연결이 된다는 게 처음 경험을 하는 처음 보는 경험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듯이 그런 류의 역할 정리 필요하겠죠. 따라서 영업팀 인턴 때 얘기
물류팀 인턴 때 얘기, 그리고 학생회 때 얘기는 하지 마시고 경영대학 홍보대사 얘기도 하지 마시고요. 가온누리 해외봉사단 얘기도 하지 마시고요. 학부 때 했던 프로젝트나 역할들 혹은 글로벌 챌린지 준비하시면서 혹시 본인이 좀 정량적으로 인정을 받았거나 지표적으로 뭔가 본인이 그 주최하시는 주관사에서 뭔가 본인한테 어떤 혜택이 부여받았던 어드밴티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최종 채택을 하기까지 그 예선에서의 어떤 에피소드 그런 걸 활용하시는 게 차라리 더 낫겠습니다. 그럼 아까 여기 찬중 씨가 썼던 인턴 사원의 전 직원 4분의 1을 인터뷰한 인턴 사원이다 이렇게 네. 좀 어필을 하는 거는 이거는 다른 문항에서 어필을 해야죠. 다른 문항에서 이거를 굳이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본인의 어떤 성장 과정적인 요소에서 기질적인 면 맡은 바 일은 제대로 합니다. 성의 느낌이 더 강합니다. 혹은 본인이 내 업무가 직접적으로 아닐지라도 자기 업무에 준하게끔 좀 책임감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바라보고 좀 조직적인 역이라든가 이런 면으로 볼 수도 있고요. 네.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의 강점으로도 어필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틀린 경험이 아니라 이 문항에 맞지도 않고 중요도도 낮고 그나마 낮은 이 중요도도 구체화한다면 10분 활용해 볼 텐데 그것도 힘들고 1-2에도 안 좋고 다 애매하게 보면. 좀 됐네요. 예. 그러니까 틀린 거가 명확하게 하나라면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웃으면서 조언을 드릴 텐데 전체적으로 조금씩 균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인턴 경험들의 우선순위를 좀 재배치를 하고 그것들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네네.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균열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럼 바로 두 번째 항목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 네. 두 번째로 살펴볼 자소서 항목은 마케팅 직무에 대해서 본인이 왜 적임자인지 해당 직무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했던 경험과 역량 향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서술하는 항목입니다. 찬중 씨가 어떻게 좀 서술했는지 직접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대학에서 학부 부학생회장직을 역임하며 분석력을 키웠습니다. 학부의 부회장으로서 수백 명의 학부생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니즈에 맞는 복지와 행사를 기획하여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학생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제1회 외국인 교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학생회와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 다가가는 간식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시험 기간 동안 여러 간식을 나눠주며 학생들의 필요와 불편함이 무엇인지 파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졸업생들과의 만남의 장인 제1회 홈커밍 대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모든 수업이 100% 영어로 진행되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전공 특성상 국내 마케팅 사례뿐 아니라 다양한 해외 사례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마케팅 원론, 컨슈머 비헤이비어, 인터내셔널 마케팅, 국제 경영 등의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이러한 수업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기획해 4P와 STP 등의 이론을 학습했으며 팀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직접 해당 제품의 마케팅 전략을 제안하는 경험들을 얻었습니다.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마케터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의 5년 반 동안의 미국 유학 경험을 통해 어린 나이부터 현지에서 직접 부딪히며 다양한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탄자니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의 오지 해외 봉사 경험을 쌓았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파악했고 그러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을 길러왔습니다. 마케터는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내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많은 유관부서와의 끊임없는 소통이 필수적인 자리입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소통하고 시장을 분석하여 고객의 입맛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SK텔레콤의 마케터가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찬중 씨가 직접 본인이 쓴 글을 읽어봤는데 지금 직접 또 읽어본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뭐를 말하고 싶은 건가요? 좀 요약해서 말한다면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모르겠어요. 본인이 읽어도 모르겠다. 아, 네. 본인도 모르겠습니다. 네. 차코치님은 두 번째 항목 어떻게 보셨나요? 알겠습니까? 아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잠 맞춰볼까요? 이거 참 글쎄요. 잘한 건 소제목을 잘 쓰셨어요. 네, 거기까지였습니다. 아이고. 얘기를 자세히 보자면 일단 네. 본인이 마케터가 되어야 될 이유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위 SK그룹 자소서의 특징상 소가로로 문항 밑에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조건은 일종의 채점의 어떤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제 현업에서 이걸 평가하실 텐데 그 판단 기준에 맞춰 본다면 지금 들어가야 될 건 투입한 시간과 방법, 적용 사례,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되고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 증명할 수 있는 근거라도 그나마 있는 건데 이 경험, 즉 제1회 외국인 교류 행사가 정말 있었는지도 불명확합니다. 있었겠죠? 믿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느껴지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영어학원 광고 문구도 아니고 모든 수업이 100% 원어로 진행된다 이런 단어를 넣을 시간에 차라리 본인이 이 뒷부분에서 해주셔야 될 소위 마지막 분단에 들어가 있는 마케터에 대한 어떤 정의 부분이 이 부분이 이렇게 원론적으로 경영학 교재같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케팅도 업종과 분야, 업태에 따라 조금씩 성격이 달라요. 그 정도는 아시죠? 적어도 통신업에서 마케팅을 하는 건 단순히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 서비스를 왜 SK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역할을 해줘야 된다의 문구가 나와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경험도 묻는 문항에 대한 의도에 맞지 않게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마지막 부분에서 강하게 본인의 임팩트를 주셔야 될 부분에 정말 원론적인 이야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거는 아까 나왔던 문항과는 또 별개로 지원 직무에 대한 혹은 업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했는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자주하는 분에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본인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통신 3사 채용 홈페이지 가면 직무에 대한 소개가 명확하게 나와 있거나 채용 설명에 자료가 있고 영상이 있습니다. 조금만 헤아려 보신다면 그분들이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걸 보시고 느낀 게 있으실 거예요. 아, 마케터로서 이런 생각으로 업무를 담당하시는구나. 해당 회사에서 마케팅하는 게 이런 의미구나. 통신업에서 고객이란 무엇이구나. B2C에선 뭐고 B2B에선 뭐구나 식으로 본인 이야기 할 거리를 정리해 주는 노력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썼던 뭐 부학생 회장직을 역임하면서 분석력을 키웠다 이런 소재는 좀 차코치님이 지향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정말 이거죠. 부학생 회장을 해서 분석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랬을 거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 부반장 다 했을 겁니다. 그죠? 분석력 한 레벨 10을 위해서 학년마다 그냥 1학년 부터 10학년까지 그죠? 네.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이때 했던 그 활동 속 아웃풋의 결과가 명확해야 분석력이 있다라는 걸 믿습니다. 지난 제가 강연을 한 지가 이런 강의 역할을 한 지가 한 횟수로 5년 정도가 됩니다. 5년 동안 정말 수많은 학생들을 주로 면접이나 자소서를 통해 만나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거 어떻게 믿어? 몇 명 했는데? 결과가 어땠는데? 정확한 어떤 정량화된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케이스 스터디, 케이스 사례를 좀 잘 들어주면서 내가 이러한 컨설턴트로서의 강점이 있어요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어쩌면 지금 저희의 이런 대화도 제 어떤 강사로서의 커리어나 제 강점을 세상에 어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본인의 글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한 이야기, 막연한 표현이나 그 당시 행사의 취지나 목적을 보고하듯이 그냥 간략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게임의 룰에 맞지 않은, 문항의 의도에 맞지 않은 내용이다. 그리고 그 내용도 구체성이 떨어지고 결과물도 안 좋고 해서 부분 부분 균열을 메우는 게 이번 방학 때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조금 이렇게 다 봐도 뭔가 다 막연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나는 뭐 분석력이 좋고 뭐 이런 경험들을 얻었다. 어떻게 왜 얻었는지 이런 부분이 다 빠져 있어서 좀 무엇을 손대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소재를 보면은 학생의 활동이나 어떤 뭐 수업을 수강해서 이런 전략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런 걸 다 빼버리는 게 좋을 거예요? 아니면 좀 이걸 구체화하는 연습이 필요할까요? 그냥 이런 거죠. 소위 본인의 이번 취업 준비를 위한 노력이라든가 이런 과정 단의 이야기를 할 때 사실 그걸 본인이 컨셉을 잡는 겁니다. 정답은 사실 없어요. 이를테면 본인이 좀 종합적으로 준비가 돼야 했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싶다면 그냥 두루두루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내가 어느 한 분야의 강점을 그 경험 하나 혹은 둘을 통해 길렀다고 한다면 뎁스 있게 들어가줘도 되겠죠. 절대적인 글쓰기의 작성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에게 맞게 접근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본인의 어떤 핏하게 이걸 뭐 옷도 핏하게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면의 노력을 감안하신다면 지금의 어떤 이런 패턴들 방법들이 약간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경험 하나를 딥하게 물어봐야 되는 곳에선 차라리 큰 줄기의 경험 두 개를 A and B식으로 심화됐던 얘기를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좀 팩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잡종부센터 파도 테레사자 힐링 엔젤이잖아요. 좀 원래 좋은 아빠들은 매를 줍니다. 그래도 좀 칭찬할 만한 장소가 네, 그렇죠. 있다면 네. 정말 예. 한 6,000번양 뭐 해서 CJ 자소서를 생각해봤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뒤에서 왜 칭찬하는지 좀 확인을 한번 직접 해볼 텐데 네. CJ 제일제당 직무에 지원한 동기에 대해 서술한 항목인데 찬중 씨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CJ 제일제당. 제가 CJ 제일제당을 선택한 이유는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모습 때문입니다. 2013년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여러 기업들이 흔들릴 때
CJ제일제당은 다른 기업들과는 다른 과감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말 카레나 죽, 덮밥 등 제품 생산을 중단하고 비비고, 알래스카 연어 등 대형 신제품을 집중 육성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한 것입니다. 과감한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다음해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 19% 가까이 급증시키는 적극적인 대처에서 CJ제일제당만의 비전을 보았기에 확신을 갖고 지원하였습니다.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영업사원. 2017년 다소 시스템 코리아에서 영업인턴으로 근무하며 농심 등 다수 기업과의 미팅에 참여했습니다. 이전까지 영업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니 고객은 영업사원을 통해 불편의 해소와 만족을 얻고 있었습니다. 영업의 가치가 단순한 판매를 넘어 고객의 아픈 곳을 긁어주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영업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특히 소비자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거리에서 만족과 편의를 전달하고자 푸드세일즈 직무에 지원하였습니다. 명확한 목표의 푸드세일즈 전문가, 5년 안에 푸드세일즈 직무의 온리원 영업 전문가로 성장하여 CJ제일제당의 성장 동력이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목표 달성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목표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구체화된 수치로 연매출, 분기 목표 및 월별 목표를 설정하고 다시 주간 목표로 세분화하여 매일의 스케줄을 세워 실행하겠습니다. 둘째, 저만의 영업 노하우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각 고객의 성향에 맞는 영업 전략을 수립하고 성공과 실패를 거듭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각 영업 상황을 기록하여 매뉴얼을 축적해 나가겠습니다. 신뢰를 통해 기존 거래처를 관리하고 신규 거래처를 개척해 성장을 이어나가는 푸드세일즈 전문가로 성장하겠습니다. 답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사코치님이 이 자소서를 칭찬해 주실 만한 큰 이유가 어떤 걸까요? 예, 일단 칭찬에 앞서서 하나만 더 좀 사족을 넣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줄에 보면 적극적인 그 회사의 대처를 통해 CJ제일제당만의 비전을 보았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는 실제 제일제당의 비전의 어떤 키워드, 표어가 나와주면 더 좋습니다. 그 점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게 관심이자 애정이니까요. 전체적으로 문단의 어떤 구성과 적당한 길이, 가독성, 그리고 회사의 현황을 잘 정리해 주셨고 본인의 경험을 이런 류의 문항에는 이렇게 적는 겁니다. 이제 좀 느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찬중 씨는 소위 경험 가지고 천재 가까이 채워야 될 문항에는 현재 시점에선 굉장히 약한 면모를 보이시고요. 오히려 현대자체는 또 서류를 합격하셨더라고요. 네. 글자 수가 한 500자 되죠, 그죠? 네. 적절한 내용으로 경험을 짧게 언급을 결과 위주로 해줘야 될 곳에는 오히려 서류가 덜어 붙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자소서에 작성하는 능력치만 놓고 본다면 만약에 제가 드린 조언에 맞게 경험 정리를 못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이런 류의 경험 기반의 자소서를 아예 안 쓰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러기 싫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네. 이해되셨죠? 그런 면에서는 CJ제일제단 자소서는 구성이나 내용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독성까지 적절하게 잘 기재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찬중 씨한테 해줄 뭐 신의 한 수가 있다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는데 그래도 찬중 학생이 이거는 꼭 지켜야겠다, 필요하겠다 하는 게 신의 한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신의 두 수 나갑니다. 일단 적당히 하지 맙시다. 본인이 그동안 했던 노력이 맥스였다면 그건 맥스가 이번 게임에는 아닙니다. 혼자 하는 레이스가 아니라 함께 하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본인이 맥스로 한 건 맥스가 아니었다. 진짜 맥스가 따로 있으니 이제 노력을 조금만 더 해줍시다. 두 번째로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부족함이 있습니다. 좀 포괄적으로 보고 본인의 어떤 강점을 살려야 되는지를 판단해 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남들은 이런 인턴 경험이 없어가지고 좀 힘들어합니다. 근데 인턴 경험이 무려 두 개나 있고 여러 활동들을 해왔다는 점에서 본인의 인성적인 면이나 태도적인 면에 강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효과적으로 좀 살리지 못한 채 끌려가듯이 적당히 때우듯이 글이 나왔다는 점, 그거는 좀 막아야겠습니다. 네. 균열을 막자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자소서 전략을 좀 살펴봤는데요. 찬중 씨 참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좀 어떠셨나요? 저도 오늘 이렇게 자소서를 제 자소서를 읽어보니까 읽다가 너무 민망해서 이렇게 별론지 몰랐는데 네, 좀 이거를 아니 충격은 아니고 당연한 얘긴데 이거를 제가 제일 걱정인 건 이제. 그때도 나름 고민을 썼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게 맥스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때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어서 이렇게 이 수준이 나온 건데 이제 다음에 또 그래 이제 정신 차리고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바꿔서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가 좀 감이 안 와서 일단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어저께 방송 보니까 뭐 인적성 문제집을 두 권밖에 못 푸셨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12건을 풀어야 되는데 2건밖에 못 푼 거거든요. 10건만큼의 노력이 조금만 하면 있어요. 제가 봤을 땐 만약에 본인이 방향이 좀 흔들리고 불안하시면 가고자 하는 기업을 명확하게 타겟팅했다면 그 회사의 기출된 문항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세요. 그 문항이 그대로 나오는 현대제철도 있고요. 문항이 바뀔 소지가 있는 현대자동차나 기아차도 있어요. 하지만 묻는 본질은 동일해요. 사실 오늘 이 방송에서 여기 기업들보단 본인이 저희 쪽에 주신 자소서가 현대차나 기아차였으면 좀 더 해드릴 얘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취업을 왜 해야 되고 내가 누구고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매력이 있으신데 굉장히 매력적이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본인의 강점을 어필을 못하고 있는 이 현실, 그거에 대한 고민이 수반이 된다면 오히려 지금 이 내가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게 부분 해소가 되면서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 점을 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네. 산중 씨는 오늘 방송한 걸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해보고 얘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서 조금 더 구체화하는 노력을 시간을 절대적인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이고요. 어쨌든 오늘은 찬중 씨가 어려워하는 자소서 컨설팅을 이렇게 끝내고 내일은 또 모의 면접이 진행되니까 내일 면접 준비를 잘 해주시고요. 차코치님은 한 2분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 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명실상부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 차재호 코치님과 함께하는 스펙 감별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중심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일학습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중심 사회는 일학습 병행제로부터. 결혼식으로 시작하세요.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첩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죠. 차재현 코치님과 함께하는 스펙 감별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부산 고용센터의 노혜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혜윤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준비한 소식 알려주시죠. 이번 주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국민기업은 강서구 미음동 소재의 주식회사 마이텍입니다. 열교환기, 압력용기 제조업체로 채용 분야는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입니다. 기술연구소 연구원 모집으로 열 유체 관련 기술연구 및 사업계획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경력은 무관하고 학력은 대졸 이상 청년층 지원 가능합니다. 그 밖에 기계공학, 플랜트 엔지니어링 공학 관련 전공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 운전 가능자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2,700만 원 이상이며 경력에 따라 급여 협의 가능합니다. 독립운행으로 송금버스 기숙사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12일까지이니 지원 의사가 있으신 분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구비 서류를 준비하신 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한 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창원시 외동 소재의 동양산업 주식회사입니다. 자동차 엔진 부품 선반 가공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공작기계 설치 정비원입니다. CNC, MCT 등 설비 보전 보수, 공장 유틸리티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고졸이사 신입 청년층 지원 가능하고 선반 기능사, 전기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차량 소지자, 운전 가능자는 우대합니다. 주 5일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7시 30분 근무로 토요일은 특근이 있을 수 있으며 급여는 시급 7,530원 이상으로 면접 시 급여 협의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 통근버스, 기숙사, 자녀 학자금 지원, 별도 상여금, 명절 귀성비 등의 복리 수행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15일까지이고 현재 장원고용센터에서 채용대행 중이오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은 워크넷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신입 공작기계 설치 정비원 한 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직권 또한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전주 고용센터의 이효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사업장은 주식회사 전북 고속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금암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취업버스 운송업체에서 여객버스 운송회사 사무관리 업무를 담당할 운송사무원 한 명을 채용합니다. 학력,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우대사항으로는 컴퓨터 활용 능력 및 프리젠테이션, 회계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하신 분, 군필자, 경력자, 청년층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급여는 월 210만 원부터 250만 원이며 상여금이 320%가 있다고 합니다. 구인 마감일이 6월 28일까지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구직권이니까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주식회사 도원 EGS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 공급 업체에서 현장관리 및 가스 관련 도면 작성,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할 가스 시공관리자 한 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고졸부터 대졸까지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가스 기능사, 가스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하신 분, 문서 작성 및 캐드 가능하신 분, 운전 가능하신 분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의 근무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급여는 연봉 2,500만 원이며 면접 후 결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스 시공 관리자 한 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권이니까요. 빠른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북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취준생들이 기댈 곳이라고 높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스펙 쌓기밖에 없는데요. 네, 하지만 스펙도 스펙 나름입니다. 사람에게 맞는 옷이 있듯이 이 스펙이 과연 내게 맞는 것일까 고민하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네,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취준생 맞춤 스펙 감별 프로젝트 스펙 감별사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CJ 오쇼핑 인사 담당자 출신 CJ 그룹 전문가이신 취업 요정 스물리의 파더테레사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별명 여섯 개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함께 2부를 도와주실 신세미 네. 캐스터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연 들어가기 전에요, 자신의 스펙을 분석받고 싶다면 어떻게 신청하면 좋을지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코너에서는 한국직업방송잡점고센터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가 함께합니다. 매주마다 차코치님과 함께 여러분의 스펙에 관해서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스펙에 관해 고민이 있다면 주저없이 취업대학교에 오셔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방송 끝에 한 분을 추첨해 오픽스퀘어 대표 강사 니나의 오메가 오픽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오늘도 사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로 첫 번째 신청글을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신청글은 아이디 송송취뽀라는 26살 구직자분이고요. 이분은 지방대학교에서 식품공학과 4.15학점으로 졸업을 했고 건동욱 라인에서 석사 졸업을 했습니다. 이때도 식품공학과에서 재학을 하셨고요. 4.29학점 가지고 있습니다. 어학점수는 토익 565점 가지고 있는데요. 이력서 낼 때는 기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이분은 입사 희망하는 곳이 식품회사 연구개발이나 제약회사 품질관리 직무를 원하고 있고요. 하고 싶은 말은 한 번도 면접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스펙이 문제인지 자소서가 문제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내가 너무 내 그릇에 넘치는 곳만 지원하는지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는데 연락도 안 오는 제 상황을 보면 제가 갈 곳은 소기업인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가고 싶지는 않고요. 이것저것 걱정이 많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꼭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복잡한 상태로 영어 공부나 자격증 공부 그리고 연수 과정에 참여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만 받고 또 최근에 제출한 제약회사 서류를 기다리는데요. 안 되면 또 한번 좌절할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송송치포님은 석사 졸업을 했고요. 학점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좀 어학이 많이 아쉬운데 좀 이 네. 부분 때문일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한효진 캐스터께서 정확하게 정답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분 영어가 필요합니다. 오픽은 니나 쌤. 이 지금 오픽 수강권을 이분께 사실 망가뜨려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분의 고민들을 낱낱이 하나씩 보자면 일단 이분이 혹시 소기업을 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 주셨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오버스펙 지금 석사 졸업생입니다. 부담이 됩니다. 네. 그럼 소기업을 가야 되느냐? 더 부담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여러 자격들이 많고 기사도 따시고 다 준비해 주셨는데 결국 어학 하나만 마지막 아쉬운 점이거든요. 네. 동일 스펙 대비 어학이 떨어지는 면에 있어서는 영어 말하기 점수를 확보하셔서 본인이 희망하시는 식품회사나 제약회사에 이런 조건에 맞는 전형에 필요한 기본적인 어떤 어학, 특히 영어 말하기 점수를 확보하시거나 토익은 최소 750 이상 확보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굳이 식품공학도로서 지금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연구개발 직무에서 필요한 요건들에 맞지 않은 어떤 강점이나 이력을 나열하는 식의 자기소개서가 나왔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본인이 취업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정립하신 후에 이 직무, 연구개발자에게 필요한 요건적인 면 혹은 뭐 제약회사의 품질관리 담당자에게 필요한 조건적인 면들, 역량 그리고 태도로 이분화해서 본인의 강점과 경험들을 같이 녹여서 적는 어떤 전형에 대한 대비가 일정 부분 자소서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조금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오늘 조언한 것 따라서 조금 계획을 다시 세워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바로 대응 댓글을 살펴볼 텐데 이분은 하고 싶은 말을 신세미 키스타가 읽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바디벼디라는 26살 여성 구직자분이고요. 이분은 1지망은 항공사 객실 승무원을 가고 싶고 2지망은 항공사 또 지상직 승무원 또는 호텔리어로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분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17년 8월에 졸업해서 승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승무원 예승입니다. 1년 가까이 예승이로 지내오면서 임탈과 실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승무원을 준비하고 싶은데요. 어디에 집중할지 고민입니다. 언어적인 스펙을 올릴까 하면 HSK 4급을 준비할지 일본어를 또 새롭게 시작할지 고민인데요. HSK 4급을 준비할 경우엔 자격증 취득은 일본어보단 빠르지만 한자가 너무 어렵고요. 사실 속성반으로 배워서 말은 한마디도 못합니다. 대신에 일본어는 한 두세 달 정도 기본으로 배웠었고 조금 더 애정이 가는 언어인데요. 자격증을 따는 데까지는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아마 하반기가 지난 후에야 자격증을 취득할 것 같습니다. 정말 배워보고 싶은 건 일본어인데요. 당장 하반기에 서류를 쓸 자격증은 HSK가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력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이지망으로 호텔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호텔 웨딩이나 연회 부서 쪽에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호텔의 경우는 객실팀이나 백오피스를 뽑지 않고 웨딩팀이나 연회팀을 신입으로 뽑는 경우는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게 사실인지 그렇다면 또 객실팀으로 들어가는 게 더 빠른 건지 아니면 웨딩홀이나 웨딩 서비스 업체에 경력을 쌓고 또 나중에 경력직 공고가 났을 때 지원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바디벼디님은 이 승무원 분야와 호텔 업계로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이 승무원 분야가 참 취업이 힘든 것 같아요. 네. 남은 기간 좀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분이 지상직으로 지원한다는 사실 약간의 어폐가 있거나 좀 불리함이 있습니다. 학점이 좀 낮으신 편이시고 바디벼디 왠지 이름이 별자가 들어갈 것 같은 분인데 이분께 좀 조언을 드리자면 일단 이 어학 고민은 본인이 지금 어학원 선택한다는 즉 어떤 언어가 나에게 더 좋을까 이런 좀 2학년 2학기 같은 접근으로 하시면 안 되거든요. 일본어 공부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여기서 중국어를 어설프게 했다간 실제 면접 때 좀 물어보는데 본인이 답을 못 하거든요. 저도 중국어 한 달 배워봤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중국어 전공자 하시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잖아요. 헌난. 그렇죠? 하물며 그게 어려운데 헌난. 근데 이제 HSK 4급을 지금 딴다 할 때 달려질 건 없습니다. 전형에 맞게 대비를 해주셔야 되고 본인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약간 좀 듬성듬성 준비되실 소지가 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스펙이라 여러 전형 준비를 해갖고 면접까지 간다는들 본인이 면접 때 효과적으로 본인의 강점을 발휘할지가 미지수이므로 평소에 면접 스터디를 좀 꾸준히 주변 어떤 우리 예승이 분들과 함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객실 서비스 경험이 단기 알바여도 좋으니까 꼭 호텔에서 경험을 좀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웨딩 서비스나 뭐 웨딩 업계 제가 이쪽을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니라 매우 좋은 일이죠. 그죠? 하지만 이쪽에 들어가면 이쪽 일만 계속 하시게 될 겁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에 들어가서 경력 이직을 노리시기보단 좀 힘겹더라도 단 두 달이라도 좋으니까 객실 서비스와 관련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호텔업 경험이라든가 어떤 그런 항공권에서 어떤 객실 승무원의 어떤 노력들 같이 병행하시는 거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네. 일단 뭐 언어에 대한 고민의 방향이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관련 경험은 꼭 필요하니까 이 부분을 꼭 좀 구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으로 세 번째 신청글도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신청글은 아이디 메일주스라는 24살 여성 구직자분이고요. 이분은 단국대학교 일본어과를 지금 재학 중이고 학점은 3.1입니다. 어학 점수는 JPT 780점 가지고 있고요. 입사를 희망하는 곳은 뷰티 계열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JPT는 학교에 점수 급하게 제출해야 돼서 준비 없이 본 건데요. 더 올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토익 점수가 없습니다. 방학 때 토익을 해야 할지 하면은 완전 기초부터 해야 하고요. 아니면 JPT를 더 올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네. 자, 이분의 경우에는 신세백스터가 조금 다 읽어봐도 굉장히 짧을 정도로 스펙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네. 차코치님이 보시기엔 좀 어떤가요? 예, 이남규 아나운서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아직 졸업을 안 하셨다. 대부분 이제 4학년 1학기가 되거나 4학년이 되면 4학년이에요? 라고 말씀들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무조건 그 재수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학점을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네. 이번 계절 학기를 꼭 들으셔서 부족한 학점을 메우셔서 최소 3.3에서 3.4는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업에 대한 준비가 거의 돼 있지 않으세요? 지금 보면 본인이 희망하는 게 뭐라고 표현해 주셨냐면 약간 그 화장품 쪽 약간 이런 느낌, 뷰티 계열. 이게 얼마나 큰 얘기입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방송국만 해도 방송 계열 얼마나 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뷰티 계열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거죠. 화장품 회사도 있고 제약사 베이스의 화장품 회사도 있고 화장품 공병업체까지도 있습니다. 이 뷰티 계열에도 다양한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쪽에 들어가야 될지 좀 강론으로 들어가서 정리해 주실 것 이것을 부탁드리고요. 만약 대기업권의 LG생건이나 아모레퍼시픽을 생각하신다면 영어 말하기 점수가 꼭 필요합니다. 최소
토스 레벨 6, 150. 아니면 5픽은 또 못해도 IM3 혹은 IH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구직에 대한 이해도가 지금 많이 아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호흡을, 긴 호흡을 두고 업에 대한 공부 틈틈이 좀 해주시고 채용 설명회 자료들을 취업 포털 통해서 검색을 해보신다거나 취업 카페 통해 동향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본인의 학점 관리, 내실, 기본 다져주시고 JPT 점수를 더 올릴 시간에 영어 점수를 먼저 따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뷰티 계열 합격을 꼭 기원합니다. 네. 파이팅! 네, 오늘 이렇게 코치님의 조언 꼭 기억하셔가지고 영리한 취업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니나쌤의 오메가 오픽스 온라인 수강권을 받은 행운의 주인공. 차코치님이 꼽아주실 건가요? 네, 저는 오늘도 변함없이 선생님 캐스터 맡게 신선생님 캐스터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게 세 분 다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누가 좀 더 간절했는지, 누가 더 마음에 가는지 한번 신선생님 캐스터가 정해주시죠. 저는 두 번째 분은 일단 JPT랑 그 HSK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빼고요. 어허. 나머지 두 분 중에서 첫 번째 분이 토익이 565점인 게 좀 아쉬워서 네. 학점도 되게 높으신데 네네. 이것만 좀 더 이제 보완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송송취뽀님 주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송송취뽀님 오늘 당첨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위포트의 차재현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4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